타부학보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타부학보는 현악기에서 사용하는 그런 특별한 악보입니다. 특히 기타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계명을 치기 위해서는 먼저 계명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또그 계명을 이 기타에서 그 자리가 어디인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계명을 읽고 그 자리를 찾아서 이제 치게 되는데, 기타에서는 계명이 예를 들어서 높은 도다. 그럼 이것이 여기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도 도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도 도가 있습니다. 또 여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도지만 여러 군데 이제 자리가 분포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치려면은 어디를 짚어야 되는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부악보는 이런 절차 없이 바로 그냥 기타의 자리가 어디다라고 바로 알려주는 그런 악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예를 들어서 C를 보겠습니다. C 코드의 대부분의 코드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맨 위에 있는 이 줄은 사실은 기타에서는 맨 아래 줄입니다. 개방면이죠. 이건 이제 두 번째 줄입니다. 1이라고 이제 찍혀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줄, 첫 번째 칸이 되겠죠. 3번 줄은 안 잡은 개방면이고, 4번 줄은 2번 손가락이 이 포지션을 지고 있습니다. 여기죠. 여기는 3번 손가락이 다섯 번째 줄에 세 번째 칸, 여기를 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코드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걸 볼 때는 이제 기타를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보고 잡은 다음에 기타를 들면 되지요. 이번에 이제 제 교재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드표들이. 기타를 이제 세워놓은 것이죠. 세워놓은 상태에서 잡습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잡고 이렇게 드는 형식이었죠. 자, 그런데 타부악보는 바로 이 줄에서 어디를 잡아야 되는지를 숫자로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즉 여기에 똑같은 C라면 0입니다. 여기 0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 개방인이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1은 손가락이 아니고 바로 포지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 포지션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4번 줄은 개방인이고, 4번 줄은 2 포지션, 바로 2 포지션이라는 뜻이죠. 자, 이는 이제 5번 줄이 되겠죠. 5번 줄은 3 포지션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C를 나타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D를 이제 잡는다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코드표에서 사실 D는 여기 있죠. 여기에 2번 손이 있고, 여기에 1번 손이 있고, 여기에 3번 손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D겠죠. 그럼 타부에서 D를 나타낸다면은, 먼저 1번 줄 같으면 첫 번째, 두 번째 칸이죠. 그럼 여기가 이제 2가 되겠죠. 자, 2번 줄은요, 하나, 둘, 세 번째 칸이니까 바로 3이라고 될 겁니다. 자, 3번 줄은요, 하나, 둘, 두 번째 칸이니까 2라고 되겠죠. 4번 줄, 5번 줄, 6번 줄은 안 잡은 손들이기 때문에 이제 0이라고 표시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보통 D는 4번 줄까지가 이제 D이니까 5번 줄 해당은 되지만은 보통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할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쳐서는 안 되는 줄은 코드표에서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6번 줄은 D에서 쳐서는 안 되죠. 여기서는 역시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는 형식으로 됩니다. 여기까지 표시를 하면 이제 D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하나만 더 해보신다면은 어떤 코드를 해볼까요? G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G. G 모양을 잘 아실 겁니다. 맨 밑에 줄에서는 3 포지션에 들어가죠. 3 포지션. 그러니까 3이라고 그냥 바로 써버리는 거죠. 2번 줄은 안 잡았으니까 개방인이고, 3번 줄도 개방인이고, 4번 줄도 개방인입니다. 5분 전은요, 2 포지션이죠.
바로 2라고 쓰고 6분실은 3 포지션이기 때문에 3이라고 쓸 겁니다. 이 숫자만 보면 아 이것이 G 코드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타블을 볼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높은 곳이라면 굉장히 헷갈리겠죠. 숫자대로 그냥 바로 적혀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3, 5, 7이라면 그냥 바로 이렇게 7이라고 이렇게 바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7 같으면은 지금 1번 줄이 7, 여기를 의미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10이다. 그러면은 2번 줄에 10, 여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약 여기가 5다. 자, 그러면 3번 줄, 1, 2, 3번 줄에 5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3분 줄이 5. 이런 식으로 됩니다. 타부는 이렇게 자리를 직접적으로 바로 나타낸 그런 유용한 그런 악보가 되겠습니다. 대신에 손가락 기호가 없고, 박자의 길이는 위에, 그냥 5선 악보에 나와 있는 박자를 보고 박자를 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여기에 바로 또 박자가 표기되는 그런 악보도 있습니다.